이야. 아, 멋있네요. 코끼리 바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즈를 취하면서 즐기고 노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았는데,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끼리 바위 쪽으로 들어가서 포즈를 취하는 멋진 친구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. 야, 코끼리 바위 콧 잔등이까지 갔네. 이야, 거기서 그렇게 손을 흔들 수 있는 거야? 어이, 야, 코끼리가 코가 아프대. 아, 멋져. 멋져. 어이, 다른 분들한테 또 자리 양보해 줘야지. 장수야, 한번 가봐. 바람 안 불어? 네? 바람 안 불어. 또 한 친구, 예, 코끼리 바위에서 즐기는 모습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오이, 너 무리하지 말고. 아, 그거 위험적이야. 앉는 게 딱 맞는 거. 어유. 안 될까? 어이, 멋있어. 야. 야. 멋지다. 잠깐만. 사진 촬영도 하고. 카메라 한 대. 자, 하나, 둘, 셋. 야, 됐어요. 저 북한산과 아주 잘 어울린다. 야, 조심해. 야, 그거 뛰어내릴 거 아니지? 야, 위험해 보여. 잡을 때가 있어. 수고했어. 다음 선수 있죠? 다음 선수 없어? 다음 선수 레이디. 걸어가세요, 걸어가세요. 예. 오, 아, 용기가 대단하시네. 거기까지 가지 말고. 오. 거기서 서 있어도 멋있어요. 거기 그냥 서 있어도. 예, 위에 봐. 그렇지, 그렇지. 멀리. 손 놓고. 예, 멀리 봐요, 멀리. 그렇게 서 있어도 멋있어요. 아, 이제 카메라 쪽으로. 자, 손 한번 올려보세요. 와. 예. 야. 진짜 멋있네요. 가볼까? 예? 조심해야 돼. 아, 자신 있으면 가시고요. 예. 붙들고 가면 돼요, 붙들고. 이렇게. 그렇지. 와, 용기가 대단하네. 안 해도 돼요? 네? 그쵸, 예. 설사 안 돼. 어, 그렇지. 어, 멋있다. 우와. 오케이. 손 뒤로 올려봐요. 오. 야, 멋있다. 잠깐만 기다려. 아, 못 기다려. 종이야, 빨리 할게요. 아, 천천히 하세요, 천천히. 야, 포즈가 아주 부러지는데. 그림이다, 그림. 아, 천천히 포즈 다 취하세요. 잠깐만. 아니, 그 자체가 멋있네, 뭐. 아유, 모델 같아, 모델. 이거 잠깐만. 와. 거기서 낮잠 좀 주무시고. 아니에요. 아, 보신 천천히. 더 멋있는데. 이루 씨. 저기 올라가면 더 멋있는데. 오. 아, 비드풀. 멋져요. 오, 이거. 아, 너무 쉽게 가시는 것 같아요. 아, 놀래라. 그게 뭐예요? 우리 고향 산악계 카페 이름 같은데? 하나 둘 셋. 밑에서 찍고. 하나 둘 셋. 가보자 산악계요? 아니요, 아니야. 가보자 안 돼. 아니야, 그럼 안 돼. 거기 서봐봐. 아니야. 아, 사진으로? 자, 하나 둘 셋. 손 좀 번쩍 올려봐요. 이야. 북한산 배경하고 너무 멋지게 나오네요. 하나, 둘, 셋. 이야, 멋있다. 내년 화보에 올릴게요. 혹시 산지 아닙니까? 예? 산지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? 아이고, 아까 나 사진 찍는 거 봐. 전혀 몰라요. 다 내려가신 줄 알았더니 아직도 보고 계신 분
아이, 너무 비두풀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. 그걸 말고 이거 아까 이렇게 해봐. 어떻게? 아유 그거 안 이뻐. 그거 봐도 그거 봐도 아까 여기서 어 거기서 아니 거기서 이렇게 해. 어떻게? 그러면 이렇게 대기에 넣고 살아가지고. 혼자 혼자 혼자. 상체 높여. 안 붙더라고 잘. 엎드려 갖고. 아 이렇게 해서. 어 그렇지. 이야. 야 멋있네요. 저기 북한 사람 봐보세요. 이야, 최고의 포즈네. 야, 저 위에 가서 좀 찍어봐, 멀리. 태훈아, 어디서 잘 찍고 있지? 여기 모두 와. 아, 근데 사람 있어갖고. 야, 사람 아니, 여기 안 찍고, 위에만 이렇게 찍으면 돼. 아까 그거 해봐, 아까 거기서, 아까 이제. 자, 끝도. 자,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. 얼굴 됐더라. 먹어. 아이고, 감독님이 아주 멋지시네. 됐어? 태훈이가 안 찍어. 아, 저분이 찍는다고. 아, 그래요? 됐다, 이쁘다. 그러면. 자, 조심해. 저기 가야지. 이야, 멋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해주세요. 네? 가지마. 아유, 거기는 위험지 지역이긴 한데 전혀 뭐 위험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야, 저 앞에서 사진 찍어주면 멋있겠다. 좋아, 아주 좋아. 됐죠? 어. 별 각도에서 다 찍었다, 야. 야, 너 거기 있어봐. 난 밑으로 갈게. 아, 또, 어. 또 찍으시려고? 같이, 둘이. 아, 저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? 근데 실력 발휘를 하실 것 같아요. 뭐 보지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. 그러니까. 이야. 근데 뭐 아니 남자들보다. 사람을 많이 빨리 쫓아가야겠다. 거기도 좀 멋있는데, 그죠? 이리야, 상호바위 빨리 쫓아가야겠다. 아, 상호바위로 가신대? 아까 안 오길래. 야, 여기 뭐 있어. 감사합니다. 바람이 내 걸 때 이렇게 잡네. 아니, 근데 뭐 여자들이, 남자들은 안 하는데, 여자들이 저렇게 많이 해? 다 익숙한 거야. 응? 여기는 하도 와서 여기 아이를 익숙한 거야. 저분들이 여기를 엄청 많이 와요. 그러니까 이 포즈 접근이 다 할 수 있는 거야. 저 조리 내려가는 것도 안 해. 저기 자꾸. 이야 저렇게 내려오네. 응? 응? 내려올 수 있겠네. 어. 가능할 것 같아. 순자리가 있네. 아, 그러니까 저렇게 내려오는 여성이 있는데 남자가 내려온 건 못 봤어 아직까지. 아까 많이 내려왔어. 쉽게 내려. 이야, 저기 봐라. 저 앞으로에서도 내려. 아이 자체가 손잡이가 있어. 바로 묻히지. 어머,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데. 아, 저분은 아마 처음 간 것 같은데 지금. 죄송해요. 네? 죄송해요. 처음 간 것 같은데 저렇게 잘 가? 이렇게 받아야 돼요? 좋아 좋아 좋아. 아, 좋아 좋아. 가위 봐라. 이 전경 봐라 이거.
전경 봐라. 화면에 못 담으니까. 못 담아 화면에. 눈에 보이는 것만큼 못 담아. 그걸 무슨 왜 불렀어? 저기는 진짜 많이 뽑아. 여기 전화했었네. 아까 여기 올라온. 야, 또 가는 사람도 여자야. 아, 이제 여자들이 저렇게 많이 가. 하여튼 저 끝까지 다 가보네요. 그래도 한 번씩. 네? 못했는데. 아이고 멋있어요. 설악산 가면은 리트 하는 거 있거든. 거기서 하는 사진들 보면 다 맞다. 잡을 때가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. 잡을 때가 있어. 미끄럽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. 아, 나는 못 가겠더라고. 손 들고요. 손도 들어요. 손 한번 들어요. 재밌어. 비봄 코끼리 바위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